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좀 화제가 됐던 게 김종국 씨가 유튜브에 참여하면서 순식간에 구독자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고 관심도 많이 있고 이쪽에도 접촉이 있거나 뭐 그렇죠. 뭐 저희도 실제로 뭐 유병재 씨는 이제 종합적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요. 뭐 강남 씨라든가 뭐 최희 함현지님 같은 이전 방송과 이제 유튜브를 병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속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또 뭐 김범수 씨 유튜브라든가 뭐 정찬성 씨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그분은 소속사에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만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뭐 김구라의 뻐꾸이 골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대 자본들이 이쪽 사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네네. 좀 위기감이나 뭐 그런 걸 느끼죠. 근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고요. 그분들도 이게 유튜버 전문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뭐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나 뭐 유튜브 제작이나 유튜브 운영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훨씬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건 방송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예전에는 나 혼자 산다 출연 못하고 뭐 라디오스타 출연 못하면은 사실 방송 나갈 데가 없었는데 러닝맨 출연 못하면 안 되는데 이제 김종호 같은 분들이 TV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유튜브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방송 유저가 줄어들, 그러니까 제가 어제만 수요 공급의 원칙을 얘기 드렸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또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뭐 피식대학 방송국을 뭐 슈카를 안 보고 신사임관을 안 보고 뭐 김종국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볼거리가 더 늘었네. 그럼 나 이제 TV를 덜 보고 이제 TV에서 러닝맨 보면서 김종국 보던 거를 김종국에서 보고 그러면서 또 슈카도 봐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 방송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게 광고 산업이 되게 중요한 그 산업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뭐 브랜드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더 좋은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이 위기라는 표현은 좀 약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방송 영역에서도 오리지널 컨텐츠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나 디지털로 많이 진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송국 입장에서도 또 유튜브가 새로운 이제 이런 터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위기라기보다는 다 같이 그냥 파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상에 가장 관심 사안이 뭐예요? 지금 현안이랄까? 우리 지금 뭐.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좀 직접적인 제작에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유튜브가 옛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전처럼 막 시간 때울 때 보는 뭐 혹은 그냥 뭐 찾아볼 때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TV 틀면 유튜브 앱부터 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졌고 그냥 핸드폰으로 뭔가 영상 보고 시간 보내서 했을 때 유튜브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브에서 되게 다양한 니즈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감지되는 변화는 볼거리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 변화가 감지가 돼요.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 정보 교양이라든가 뭐 이제 아주 니치한 세부 취향 만족 이런 영역도 당연히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다채로운 볼거리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기존의 TV 예능에 만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존의 방송이 하던 TV 예능과 이런 유튜브향 컨텐츠 중간의 영역에서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작년에 가짜 사나이, 뭐 올해 머니게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TV 예능 수준의 제작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 기존 컨텐츠보다는 더 많은 제작비나 이제 연출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유튜브스러운 볼거리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디지털 쪽에 이해도가 높은 PD분들을 많이 모셔서 하반기에는 제작물들을 좀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기에 뭐 그냥 옛날 방송국들이 하던 방식대로 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의 감성이나 유튜브에서의 코드 그리고 유튜버들의 IP, 유튜버들이 출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유튜브에서 탄생한 이제 이 오리지널 예능이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업계에서 담론이 오가는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JTBC 룰루랄 스튜디오라든가 뭐 달라 스튜디오 같은 이런 성공 사례들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또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최근에 또 뭐 아주 그 뭐 제작 예능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나 연출이 들어간 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이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도 앞으로 좀 많이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일과 시너지를 좀 많이 내게 하려고요. 해외 진출도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네, 뭐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유튜브가 이제 글로벌 원빌드, 글로벌한 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둬도 해외 진출은 이미 되어 있어요. 샌드박스 유튜브, 이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분들의 유튜브 트래픽 중에 이미 한 4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제 태국,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거의 인구 분포대로 이제 되게 고르게 퍼져 있고요. 주로 이제 인기 있는 컨텐츠는 뭐 음악, 그리고 먹방, 이제 애완동물, 뭐과 같은 이제 약간 논버벌이라고 하죠. 언어적 이해가 없더라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그런 회사, 그런 나라에서 이제 좀 더 비즈니스 잘 되게 뭔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는 중국 비즈니스이긴 해요. 왜냐면은 중국은 유튜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컨텐츠가 퍼져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한국 컨텐츠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강아지 유튜브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요. 네, 이게 손재주가 있고, 네, 딱히 설명이 어렵잖아요. K-드라마가 왜 굳이 인기가 있을까, 뭐 K-팝이 굳이 왜 인기가 있을까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죠. 뭐 경쟁이 치열하고, 뭐 좁은 나라에서 먹고 살려면 고생 많,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이 민족성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DNA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출도 예쁘게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가 발전해서 글로벌도 먹히는 먹방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먹방이 다채로운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뭐 많이 먹는 정도, 푸드 파이팅하고 그 정도라, 우리나라는 막 ASMR 먹방, 뭐 무슨 뭐 무슨 한 음식만 먹는 먹방, 뭐 그리고 컨셉 먹방, 뭐 식당 가서 하는 먹방, 뭐 예쁜 사람 먹방, 뭐 뚱뚱한 사람 먹방, 뭐 먹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열한 경쟁력, 그리고 뭔가 이제 어떤 완성도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능해졌던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는 소개는 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은 아예 이제 소개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중국에 우리의 컨텐츠를 많이 알리는 교두보가 좀 돼보자, 그런 목표로 일단 중국 진출을, 크리에이터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여 개 정도 팀이 중국 플랫폼들의 이제 채널을 열어서, 아, 그래요? 네, 중국으로 말로 번역된 뭐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된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팬덤, 중국 팬들이 꽤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오리지널 컨텐츠 좀 만들어 달라, 한국 컨텐츠만 번역해서 보내주지 말고, 뭐 그런 니즈들도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중국 광고주들이 그 채널에 광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마라탕면을 광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물론 뭐 한중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한중 문화 교류도 앞으로 또 늘어나면 늘어날지 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것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